자, 좌측간 밝히고, 예, 왼쪽 보세요. 들어가도 되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나 믿고. 예. 그래서 머뭇거리 못 들어가.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나를 믿어야 돼요. 들어가도 된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겁먹지 말고. 안 그러면 못 들어가.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번에는 C코스. 여기서 출발하는 게 A랑 C예요. 그래서 A는 아까 우리 B코스 출발했죠? 그까지 가는 게 A고 C는 아까 우리 저쪽에 진이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횡단보도가 들어와 사람들 건너고 있죠, 그죠? 이 초록불일 때도, 여기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도 우린 뒤에 정지선을 건너왔죠. 뒤에 보세요. 정지선 지나갔죠? 예, 정지선 지나갔잖아요.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만 없으면 출발해도 되세요. 아셨죠? 근데 우리 정선 뒤에 있으면 출발하면 안 돼요. 예, 정선 뒤에 있으면. 자, C코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시죠. 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 N 왼쪽 보고 없죠. 당기고 출발. 엑셀 살짝 밟고, 예, 좀 더 밟고. 자, 이제 깜빡이 끄고 출발 신호 끄죠. 그렇죠. 자, 그대로 2차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속도 올리고 약 300m 앞 직진 속도 올리고 우측 방향입니다. 자, 속도 올리세요. 초록불이죠. 예.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이제 방향 내리죠.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 오른쪽 한번 보고 없죠. 오토바이. 예, 엑셀 우측 게스파. 방향입니다. 자, 쭉 가세요. 예. 엑셀 좀 더 밟고. 예. 자, 깜빡이 꺼줍니다. 깜빡이 끄고 엑셀 좀 더 밟아요. 깜빡이 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켜지 마요. 그래서 우회전 아니에요. 우측 방향이에요. 그냥 우회전 아니에요. 예. 안 켜도 돼요. 예.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세요. 이제 저쪽 차 합류해요. 옆에 차 오는 거 보이죠? 보지 마요. 예. 보이죠? 여기 못 들어가요. 저 비어있죠? 빈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빈대로. 예. 빈대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왼쪽 한번 보세요. 없죠? 그럼 엑셀을 푹 밟아. 구간입니다. 엑셀 툭 밟아. 그렇죠. 그럼 들어가죠? 예. 예. 깜빡이 끄고. 만약에 차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한다? 멈춰라. 멈춰 죽는 거 있으면 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하면 돼. 우리 출발할 때처럼 똑같아요. 예. 자, C코스는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한번 할 거예요. 자, 직진 엑셀 좀 더 밟고. 예. 제가 왼쪽 한 번씩 보라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거예요. 제가 왼쪽 보세요, 앞에 보세요, 왼쪽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할 거예요, 제가. 예. 여기 실선이라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지나서 이제 한 번씩 옮길 건데. 예. 예. 엑셀 힘이 약간 빼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예, 왼쪽 보세요. 들어가도 되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나 믿고. 예. 그래서 머뭇거리 못 들어가.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나를 믿어야 돼요. 들어가도 된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겁먹지 말고. 안 그러면 못 들어가.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 정도 거리는 들어가도 돼. 차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본인 차랑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 없어. 본인이 40km, 저 차는 한 50km야. 예, 10km 차이면은 그 정도 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머뭇거리면 더 속도를 낸단 말이야. 봐봐요. 본인 깜빡이 켰어. 옆에서 오고 있어.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본인, 이런 사이에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딜 들어와, 이러지, 그지? 들어가야지. 왜? 우리 학원차가 느리니까 들어오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들어올라 그러네? 속도 낸단 말이에요. 깜빡이 켜고, 아까 제가 사이드 미러, 저기 보면 뒤에 승용차 보이죠? 저 뒤에 승용차. 네. 뒤에 제일 끝에 있는 거. 네. 그 정도 거리면 들어가도 돼, 속도가 비슷하면. 아까 그 정도 거리였어. 속도가 비슷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옆에 있잖아. 위험하면 내가 끊을게요. 두려워하면 안 돼. 딜러 변경을 두려워해버리면 못 해. 알겠죠? 내가 위험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해. 시험할 때도 옆에 감독관이 있어요. 예. 혼자 나 시험 안 봐. 내가 그랬잖아. 20%는 전자채점, 70%는 80%는 수동감점. 이런 거 다 수동감점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눌러서.
아직 넣으면 안 돼. 아직 끼워 넣으면 안 돼. 앞에 차 안 가잖아. 네, 이제 가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C코스는 2차로. 이제 직진해서 좌회전 두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쭉 속도 올리세요. 길이 삐뚤삐뚤해요. 엑셀 좀 더 밟고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 보세요. 멀리. 아, 이런 느낌으로. 약 50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엑셀 힘 빼고 커브 길이니까 브레이크는 안 밟아도 돼요. 꼬불꼬불하죠? 이럴 때 엑셀 힘을 빼주면 쉽죠? 이렇게 살짝 꺾었다. 다시 왼쪽으로 살짝. 그렇지. 이제 다시 엑셀 밟고. 지금 2차로 계속. 계속 가운데로만 가면 돼요. 약 30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좋아요. 여기도 꼬불꼬불하죠. 네, 엑셀 힘 빼고. 약 15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그렇지. 엑셀 밟고. 네, 고가도로. 네, 잘했어. 잘하네. 차로도 잘하고.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약간 두려움만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60 안 넘게. 여기서 가끔 60 넘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네, 좋아요. 오, 속도 좋아요. 오, 속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차도 똑바로 잘 가고, 너무 잘하고 있어. 약간만 오른쪽. 그렇지. 좋아요. 내리막은 엑셀 힘을 약간 빼고, 브레이크는 안 가도 돼요. 아니, 저 건설기계 지게차가 왜 1차로를 달려? 저 3차로로 달려야 되는데, 건설기계는. 다시 엑셀 밟고. 자, 이제 브레이크로 가고 속도 줄이고. 그렇죠. 약간 오른쪽. 예, 더 줄이고. 예, 좋아요. 잘했어요. 조금 더 앞으로. 예, 스탑, 중립. 우리 아까 저기서 일로 온 거예요. B 코스. 저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A. 저기서 B. C. D. 이렇게 하면 또. 저걸 영상을 많이 봐야지. 아니, 우리 잘하는 편이야. 영상 많이 보고 하면 돼요. 아이, 다 합격해, 역자지. 영상 많이 보면 돼요, 위치. 길을 다 에올라 하지 말고, 그 포인트만, 아까 얘기했던 2에서 3, 요런 거, 1에서 4, 요런 포인트만 암기하라고. 몇 개 안 되니까. 어차피 시험을 하나 보는 거니까. 자, 쭉 직진. 변경 없어요. 똑바로만 가면 돼. 다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들 C코스를 좀 쉬워해. C코스가 거의 바꾸는 게 없거든. 이게 C코스? 예, 지금 C코스. 이제 계속 직진만 하고 좌회전 두 번 하면 되거든. 자, 앞에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주의. 앞차. 주의해야 돼요. 항상 앞차 뒤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호등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주의해요. 천천히. 예. 아우, 운전 잘하네. 약간 오른쪽. 시선이 트럭으로 뺏기면 안 돼요. 트럭에 뺏기면 쏠려요. 절대 트럭에 뺏기면 안 돼. 보기에는 트럭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 뺏기면 안 돼. 예. 예, 트럭한테 시선을 뺏기면 네. 트럭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트럭한테 가고 있는 거야.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선을 뺏기면 안 돼. 도로 선을 잘 봐야 돼. 자, 신호 바뀌었죠. 여기 과속 방지 보이죠? 예. 이거는 20km로 넘으면 돼요. 예. 자, 내가 40km로 달리다가 과속 방지 탁을 봤어요. 네. 그럼 전방 한 10m 정도에서 속도를 줄여요. 브레이크로. 네. 브레이크 살짝 눌러서 줄이다가, 자, 바로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떼는 거예요. 20km, 20에서 30 정도 속도를 줄인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고 그냥 넘으시면 돼. 알겠지? 이거 넘으면서 보세요. 넘으면서 엑셀 살짝 밟아주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옆에 차가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면 안 돼요. 꼭 멈춰야 됩니다. 일반 차가 막 지나가는데 본인이 못 건너고 있어, 사람이. 그 본인도 따라가면 안 돼요. 본인도 서서 보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가면 좀 10점 되거나 실격되니까. 그 가도 되고요. 신호등이 없는 거는 그냥 가도 돼요. 예. 그래서 저거는 사람이 있을 때만 정지하라는 뜻이에요. 사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야. 첫 번째 거는 가짜예요. 페이크. 제한 속도 50km 가짜고 거기 진짜고 브레이크 써야죠. 브레이크 눌러 떼고 약 500m 좌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겠죠. 예. 엑셀 더 밟아도 돼요. 쭉.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40 이상 올리네요. 40 이상. 예, 요 정도. 예. 했어요. 그 이상 안 올려도 돼. 네, 지금 50 넘었어.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알겠죠. 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이거 가짜. 저쪽 앞에 거 엑셀 살짝 밟고, 자,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더 눌러요. 약 눌러. 50m 눌러. 좌회전입니다. 네, 그렇죠. 좌측감 밝히고. 왼쪽 좌회전입니다. 앞에 정지. 초록불이죠? 좌회전 못하죠? 앞에 정지. 중립. 예. 기어 잡고 있고요. 요 유도선 따라서 1차로 들어가면 돼요. 예. 저쪽에 1차로 유도선 따라서. 자, 기어 바꾸고 엑셀 좀 밟고 조금씩 돌리고 엑셀 살짝 돈다. 그렇죠. 그만 밟고 1차로. 그렇죠. 오, 잘했어요. 그렇지. 이제 엑셀 밟고. 잘하네. 이제 속도 올려도 돼요. 좌측감 밝히고 좌회전입니다. 엑셀 힘 빼고. 자, 왼쪽 안전 확인 차 없죠? 들어가고 좌회전입니다.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천천히 가면 돼, 이 속도로. 예. 차 없죠? 오는 차 없죠? 예. 앞에서 오는 차 없죠? 예. 그대로 가면 돼. 예, 하세요. 신호등 없어요. 자, 돌리고 왼쪽 차 안 오죠? 예, 돌리고. 그렇지. 예. 예. 살짝 풀고. 그렇죠. 잘했어요. 이제 엑셀 살짝 밟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신호등 잘 보고요. 앞에서 정지. 엑셀 밟아도 돼요.
원래 시험은 여기서 끝내는데 여기 찾을 데가 없으니까 저 앞으로 갈게요. 정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직진. 어디다 댈까 찾을 데가 없어서 원래 여기서 보통 끝냅니다. 예, 저 앞에 둘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이 앞에서 끝낼게요. 자, 앞에 브레이크. 아니, 깜빡이 켜는 거예요 계속. 예, 여기서 정지할게요. 예, 이렇게 예, 스탑. 마무리. 시동 걸어 놓으세요. 더우니까.